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산부의 시간의 근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산부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사항입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간의 근로가 금지됩니다. 특히 임신 중인 경우에는 시간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되고, 산후 1년 미만인 산부인 경우에는 시간의 근로가 1일 2시간, 1주 6시간, 그리고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기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는데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인데요. 다만, 이때에도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무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축 후 근무 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부여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1회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휴직, 그리고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위해 사고의 시 요양을 위하여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 손부모, 손자녀까지를 뜻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동안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돌봄 휴직은 언제든지 나누어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 나눈 기간이 1회에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이 불편해서 새로 신설된 것이 가족돌봄 휴가인데요.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한도에서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9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